안녕하세요, 백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찬바람이 불고 조금 차갑네요. 지금 고기 사러 가는 길입니다. 요즘 여기 중국에 돼지고기 값이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작년에 돼지를 많이 도살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데가 강산의 노래방. 이 길이 제가 아침에 누르하고 산책하는 길입니다. 아침에 산책하다 보니까 여기서 돼지고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처음으로 한번 가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기 좋네. 아니야. 아, 하다 하다. 여기가 처음 와봤는데요. 괜찮습니다. 고기 아주 좋네, 삼겹살이. 먹기? 아니, 술 안 먹어. 오늘 술 끊었다. 여기 빼는 거? 아, 나 마스크 안 껴? 마스크 안 괜찮아. 누가 했지? 아, 지금 사람 없잖아. 거리 두기를 하면 괜찮아. 아, 지금 깔끔하네. 찍고 있는 거야? 만두를 사갈까? 어디 만두? 만두 저 집이 맛있던데. 한번 가보자. 그니까 어디? 저쪽 앞에. 아, 요즘은 배달을 이렇게 많이 하지 사람들이 나와서 안 먹으니까 나중에 앱 다운받아. 시켰잖아. 아나? 아싸 족발? 아. 이름이 멋있다. 아싸 족발 별로? 팔방내식당. 앞에 식당이 너무 많은데요, 마땅히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여기 학원도 있고요. 연변 1중하고 2중이 있어서 여기 건너기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보십니까? 나는 살. 갈 때야. 아무나. 미쳤는데. 꼬부를 먹든지. 만화 산 거? 꼬부를 먹든지. 어디가 몰라. 저 봐, 마시는 토스트는 어때? 토스트 이렇게. 아, 저기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나 토스트 시켰는데. 아, 치킨도 팔던데, 여기 보니까. 어디? 쫙 봐. 너 별로일걸? 쫙. 아니, 어디서 봤어? 뭔 치킨? 몰라, 어디서 봤나? 싱크풀인가, 저기 있긴 있어. 그래? 네. 어디 와, 여기? 아, 봐. 오, 바람도 많이 부네. 아니, 포장이 가지고 포장을 따보. 내가 포장할게.
연변 제2중학, 그러니까 고등학교인데요. 한족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앞에 만화상고, 여기 우리 애가 단골집입니다. 여기가 몇 년 동안 단골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보통 이제 배달을 많이 하고요.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만화샹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 집이 맛집입니다. 맛있게 하는 맛집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맛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요. 품목이 아주 많아요. 죽순도 있고요. 보시면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원하는 걸 이제 이렇게 골라 담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들이 고른 걸 한번 볼게요. 14+14=35. 지금 35원에 그 이제 밥을 타고 있다. 완전 맛있다. 저렇게 여기가